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의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난 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만난 것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소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핵심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만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 아 한결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었죠. 이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유대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관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세상에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인의 대장이 될 것 같은 그 어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고 그 니고데모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그 메시지는 그가 거듭나야 한다 하는 메시지였죠. 우리 주님은 영혼을 만날 때마다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 마음속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아니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모친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는 것입니까? 전혀 그 마음 속에 거듭난다는 데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이 땅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앞에 있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사실은 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신 빛이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네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된 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하나님 우리 주님의 핵심 말씀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보면 니고데마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6절 말씀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우리 주님이 그 수가성에 있는 우물 곁에 앉으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행로에 고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형편 속에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지요.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좀 달라. 우리 주님이 목마르시기도 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실 때 이미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시고 싶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 니고데모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는 말씀이셨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이 여인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이 내게 물을 달라 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 말씀을 했을까? 주님은 그 여인과의 대화를 미리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그 여인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사실도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상종치 아니했던 사람들이에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기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했던 그 상황에서 당신은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상종할 수 없는 사람 자기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너와 상종할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했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유대인들이 이 여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다가올 때 우리와 함께 상종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상종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상종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상종할 수 없는 이 인생들을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셨다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이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것을 늘 그렇게 말하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 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이 필요했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수가 필요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지금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사실은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이 말씀도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생 속에 얼마나 목마르냐.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행로에 고하여 그 물을 드셔야 하는 주님이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니 주님은 말씀으로 바위를 쳐서라도 아니 바위에게 명하서더라도 생수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돌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이 제자들이 멀리 있는 동네 안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오지 않으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여전히 어렵게 때로는 돈이 없어서 때로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때로는 목이 말라서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이런 어려운 삶을 예수님도 사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야 했고 또 상종치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해야 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일부러 무슨 뭐 연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지금 사시고 있습니다. 상종할 수 없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주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네가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곧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그리고 그가 곧 내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라.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생수를 주기 위해서 왔는데 네가 나에게 구하라. 내가 그 생수를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는 물이 아닙니다. 먹고 나면 마시고 나면 금방 또다시 목마르고 마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 주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정말 뭐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처음 복음 전할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냥 아주 하루 종일 온 동네에 그렇게 전도를 다 했는데 아유 저녁에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는 됐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데 큰 설교를 다 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안 가고 있나 했더니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 선교사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하고 했던 그 말씀, 정말 자기들의 영혼이 구원 받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선교사님 우리가 오면 구원 준다고 했는데 왜 구원을 안 줍니까? 구원을 달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구원 받으러 왔다는 거지. 우리는 돈이 필요한데 구원 준다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지금 이따가 오늘 이렇게 와서 구원 받으려고 있는데 구원 달라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또 선교사님이 아주 난감해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나오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참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구원 달라 그래요. 왜 구원 주지 않느냐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구원 준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구원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할 터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정말 영원한 멸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 앞에, 그 구원으로 인하여, 구원 주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 마음, 우리의 관심은 그래. 왜 예수님, 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지 않냐고. 구원 안 주면은 5원이라도 달라고 아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참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한마디 말만 하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니고데모는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이 생수,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하여 이 생수를 네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했는데, 정말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깨닫게 되고 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또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서 그 사마리아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될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 비참한 삶,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았던, 어떻게 했으면 남편이 5명이나 될까? 아니, 5명이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도 남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여인의 인생.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기구하다고, 내 살아가는 팔자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 여인만큼 힘들까요? 이 여인만큼 기구할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고 생명의 물을 얻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 놀라운 삶.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를 소개하시고 이 오늘 4장에는 수가성에 이 축복을 받은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믿음, 이 믿음을 꼭 간직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정말 내 속에 오셔서 나의 행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갖고 진실로 우리 주님 앞에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누가 내 인생을 알고 누가 우리의 살아온 이 모든 형편과 그 기구한 사정을 누가 알아주는 이 있겠는가.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기구한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눈물로 살아왔는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악까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했던 그 모든 것까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시면서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네가 내가 주는 이 영원한 생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물을 마시며 날마다 날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